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챕터 2 2번 들어가겠습니다. Teachers,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복수 형태로 썼어요. 그래서 who 종속절에도 are 복수. 복수, 복수, 복수. They were new to the integration of the social media into their teaching practice까지 묶이죠. 그래서 선생님 수식해주고, 자 선생님들인데 new, 새로운 선생님들. to는 전치사예요. 어디 에예요. 자 integration은 통합. 자, 통합에 새로운, 그러니까 낯선이겠죠. 자 사회, 미디어. 사회, 미디어. 자 미디어를 to 그들의 teaching practice. 자 가리키는 자 practice 연습이라는 뜻도 있고 관행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는 가리키는 관행, 가리키는 관행, 가리키니까 가르치는 이런 것입니다. 가르치는 관행에 익숙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자 오픈은 빈도부사, 비디 조디 이라베스는 빈도부사고요. 자 일반 동사 make 앞에 썼습니다. 자, make a mistake, 실수를 만들게 되는데 of 전치사 뒤에 명사들 하니까 focusing 동명사로 바꿨죠. 전치사의 목적어. 자, 집중하는 실수를 하는데 자, particular는 특정한. 자, 특정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limited의 뜻이요. 제한되어진 도구에. 자, 그래서 대생략됐죠. 자, 대생략됐고 자, they want to use with their class까지. 자, they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들이 원하는데 자 to use 목적어 to 부정사 자,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수업에 그래서 그들도 선생님 수업이겠죠. 자 instead of 뒤에는 대신에 자 instead of 끊어주시고 on the purpose 자 on the purpose는 그 목적들 그래서 목적들 이렇게 잘 안 들어가네 오늘. 자 목적들이나 혹은 자 intended가 과거분사예요. 뒤에 나온 outcomes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의도된 결과물 결과물인데 뭐에? of teaching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자 그리고 learning 자 배우는 에피소드에 있어서 자 learning 에피소드는 합쳐하고 그냥 수업이라는 뜻이에요. 수업 아 수업에 있어서 자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불근협불 자 빈칸 넣기 접속사 삽입조 주의하시고요. 자 선생님들은 자 may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자 become attracted 수동태로 쓴 거예요. BPP로 자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끌려진다. 자 이끌려 준다 아니고 진다인데 얘가 왜 이러지 알파고가 이끌려지는데 to 블로그에 자 그리고 decide 해서 동사 원형 1번 썼고 저 may도 여기서 동사 원형이 2번이죠. may 생략구조죠. 그래서 may 아마도 해석해야 돼요. 결정하는데 to use 또 목적어 자 사용하는 것을 자 블로그를 for anything and everything 뭐 해석상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든 뭐 그래서는 뭐 바꿨으냐면은 뭐 all about 뭐 이런 뜻이겠죠. 모든 거에 대하여 자 regardless of는 꼭 외우셔야 되죠. 상관없이 자 하면 뒤에 오는 거에 상관없이의 뜻이에요. 하면 suitability 그 빈칸 느낌 이렇게 좋습니다. 얘들 suitability에 상관없이 적절성 적절성에 상관없이 자 뭐에 of the blog format 자 블로그의 포맷 형태 예. 자 for what teacher wants to achieve 자 for는 위에서예요. 그냥 위에서인데 무언가 그래서 어법 그래서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바꿔쓰자면 the thing 위치의 뜻이에요. 그래서 the thing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는 선행사 플러스 위치 구조입니다. 이럴 때 해석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지 아예 해석을 안 하거나 혹은 무엇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무언가라고 해석해주면 좋아요. 무언가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자 어떤 건 자, to achieve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을 앞에 게 to achieve가 what 명사절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구조라고 봐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it is crucial that 자 it 가주어 썼고요. crucial은 중요 자 일단 어치부터 쓸게요. 성취 난 중용이 아니고 중요로 바꿔야죠. 알파고시야. 그것은 중요해. 자, 대시 또 진주어로 썼죠. 자, 뭐가 중요하냐면, 너가 determine. 결정. 자,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the bolder purpose. 자,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episode first.
자, 볼드 프로포즈는 목적의 경계선. 목적의 경계선은 어디까지 너가 뭔가를 달성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으로서. 저거 티칭, 가르치는 거와 러닝 에피소드. 아까도 나왔듯이 티칭 앤 러닝 에피소드는 수업에 있어서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한 칸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 문장 나왔죠. 그래서 요 문장 있죠. 언니부터 요까지. 요까지 요 문장은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문장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요까지는 뭐 서술형이 나온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장이고, 뭐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이거.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아이고, 알파고시가 나를 쓸데없이 도와주네. 자, 볼게요. 자, only 시작해갖고, 쭉 가다가 이까지 일단 묶어주시면 돼요. 자, 이까지 묶을 때를 이렇게 묶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대괄호로 묶을게요. 이렇게 대괄호로 묶고, 자, 언니가 앞에 나옴으로써 여기서 뭐냐면 동사주어 도치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상 강조구조에. 자, 부정어 도치라든가 혹은 강조구조, 장소의 부사 도치와 마찬가지예요, 얘들. 자, 오직 이렇게 했을 상황에서만 너는 뭐 할 수 있다는 구조예요. 오직 when you have established, 네가 설립해 왔을 때만. 그래서 established는 설립 했을 때만. 그래서 현재 완료 사실상 문법적으로는 계속적 용법. 아, 계속적 용법은 아니겠다. 완료의 용법이 더 어감상 맞습니다. 그래서 오직 완료했을 때만 현재 완료. 자, what it is. 자, 여기서 이렇게 묶게 what it is 까지 무언가 의주동. 그래서 전체가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자, 무엇인지를. 자, 여기서 무엇인지를이 뭐냐면 너가 아까 전에 나왔듯이 너가 성취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해석상. what it is가 네가 가이드라인으로서 수업에 가르쳐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무언가를 설립해 왔을 때만. 그래서 뒤에 이렇게 수식어 들어가죠. 그래서 what it is의 명사절을 that you want students to achieve까지 do or understand 다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what이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은 무언가 너가 원하는 것을. 자, 학생들이 해서 간접 목적으로 썼죠. 자, to achieve가 직접 목적어예요. 자, 성취하거나, 그래서 동사원형의 1번, 그 다음 여기서도 to 생략구조죠. 그 다음 동사원형의 2번, 또 여기서도 to 생략구조죠. 동사원형의 3번. 그래서 너가 1번, 2번, 3번 하기를 학생들이 성취하거나 이해하기 하는 것을 무엇인지 설립했을 때. 설립했단 말은 완전히 뭐예요? 계획이 잘 잡혔을 때, 완전히 이해했을 때,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긴가요? 네, 좀 어려운 문제니까 설명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니가 끝나고 해서 can you 도치 구조예요. 그래서 언니랑 can you 도치 구조 여기 주의하시고. 자, 너는 go about. 자, go about은 go on의 뜻이라고 봐주면 돼요. go on이나 go about은 뭐 진행해 갈 수 있다, 진보할 수 있다, 진보죠. 자, 진보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자, 전치사 뒤에 또 ing 썼어요. 자, finding, 찾는 것을. 자, the best way. 자, 최고의 방법인데, 자, for them이 또 의미상 해줘요. 의미상 해주고, them이 말하는 건 학생이겠죠. 학생들이, 그 다음 to가 진주어였죠. 자, 진주어로 썼고, 자, accomplish. 성취. 성취하도록. 자, that. 자, that이 말하는 게 여기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서는 사실상, 자, 네가 what it is accomplished 했던 것이 대수 잡으면 돼요. 네가 아까 전에 가이드라인으로서 만든 1번, 2번, 3번을 여기서 대수로 잡아주면 됩니다. 학생들이 이거를 그래서 그러고 나서야 선생이 개념이 서서야 대수를 성취할 수가 있다. 선생도 모르는데 학생이 어떻게 성취하느냐. 네가 가이드라인도 모르는데. 요거를 지금 소셜 관계망과 지금 부합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게 썼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if 만약에 너가 결정한다면, 자, that using social media. 이게 또 이까지가 또 동명사가 주어가 됐죠. 자, 사회관계망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썼고요. Does best support your purpose. 자, 최고로 support, 지지. 자, 지지한다는 것을 목적. 자, 너의 목적이. 자, 그러고 나서야 then you need to. 너는 need to 뒤에 동사원형 필요한데 동사원형 move on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자,
자, move on to planning. 자, 여기서 주의하는 거는 move on을 동사 하나로 잡으세요. 자, 진보해 나가다 동사 하나고, 자, to는 전치사 해석이 어디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planning에 명사 들어갔죠. 자, 계획하는 것으로서, 자, 너의 teaching, 가리키는 것과, 자, learning episode, 수업, 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수업을. 자, 그 다음 supporting student learning. 자,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지지해 주는 것. 자, 그리고 writing of rubrics. rubrics는 여기서는 가이드라인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평가 척도를, 아이고, 왜, 평각도, 평가의 척도. 자, 평가의 척도를 쓸 수가 있다. 자, to clarify는 여기서 to 분용사 부사의 목적입니다. 자, clear에서 나온 거죠. 자, clarify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대치들. 야, 기대치 되는 빼고요. 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expectations를, 너의 기대치들을.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초보자 선생님들이 인터넷에 관련된 이렇게 밑에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사회관계망 사이트라든가 블로그를 수업에 도입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지만 뭐가 잘못하면 주객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가리키고 싶은 것을 제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이 블로그 포맷에 맞게 수업하다 보면은 결국에 산으로 가게 되겠죠, 수업이. 이런 것을 주의하는 당부 사항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제를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수업에 이용하기 전 수업의 목표를 우선 결정하라.